어퓨하고 어퓨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도 했죠. 똑같은 개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쓸수 있다. 말하는 사람의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했죠.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했죠. 내가 친구가 두 명이라도, 난 그래도 친구 몇명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명일지라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I have a few friends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친구 두 명인데, 아, 나 친구가 왜 이렇게 없을까? 외로워 죽겠네 라고 생각하는 애는 뭐라고 얘기할 거다? I have a few friends. 그리고 친구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he has many friends나 a lot of friends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의미가 그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people don't enjoy talking to him. 그래서 답이나 이 토킹은 둘 중에 뭐야? 뭐뭐하는 것이다. 토크가 대화하던데, 여기서 그러면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중이 아니다.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 즐기지 않는다. 그와 대화하는 것을. 그래서 토크가 ing 되면서 안만 길어봤자 talking to him, 안만 길어봤자 it. 다시 말해서 뭐에 대한 대답? 이게 전부 다 얘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 명사, 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와 대화 나누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가 그다음 규현 이 힘에 대한 얘기. 자 이런 힘을 보고 뭐라 그래? 인칭 대명사란 얘기는 누군가를 가리키. 인칭이 꼭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고요. 대명사란 건 명사 대신 왔다. 그럼 이 힘이 뭔가를 가리키면서 대신 왔으니까 누구 대신 왔는지 내가 물어본 거야, 지난 시간에. 그럼 누구 대신 온 거야? 그래서 당연히 누구 대신 왔어? 론 대신 왔죠. People don't enjoy talking to Ron. 오케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he doesn't make them comfortable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he도 당연히 누구 대신 왔어? Ron 대신 온 거죠. Because Ron 지난 시간에 he에 대한 얘기 해달라는 얘기가 누구 대신 왔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얘기야. 그 표현이 처음 해보니까 이제 뭐 내가 조사해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because Ron doesn't make them comfortable. 자, 그 다음 make them comfortable 해서 뭘 해와달라고 그랬냐면 일단 문장의 구조가 뭔지는 설명했죠. 문장의 구조는 뭐다? make의 어떤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해석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희야 make them comfortable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렇죠.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하면 because he doesn't make them comfortable 전체적인 뜻은 그가 Ron이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 그럼 김자솔 왜 comfortably가 안 돼요? comfortable은 어떤 식으로 comfortably는 어찌신데 그냥 그거가 어떤 A를 어떤 자, 그 말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이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나? So they aren't comfortably야. So they aren't comfortably야. So they aren't comfortable. 그렇죠. 이 문장은 he doesn't make them comfortably니까 so they aren't comfortably야. comfortably야. 그 동사 뒤에 무슨 시?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론이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지 않다라는 얘기랑 똑같아? 편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니까 편안하게가 와야 돼. 편안하니 와야 돼. 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말이고 나중에 오형식이라는 거 설명할 때 문장의 형식 할때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떤 상태? 그들이 어찌 상태야? 어떤 상태야? 어떤 상태? 그렇죠. 그들이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려면 당연히 부사가 아닌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비교하는 게 있었죠?
Okay. Please treat his friends kindly. 해서 여기서는 왜 kind가 안 될까? 응? 왜 kind가 안 될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적어놨는데 댓글 방송 같다. Chris treats his friends kindly. 일단 Chris treats his friends kindly가 뭔 뜻이야? 크리스는 그의 친구들을 편안하게 대한다. 여기 편안하게야? 아, kindly가? kindly의 뜻도 가져야 돼? 아니야. kind 뜻 몰라? kind 편하다. 어? 아니야. kind, 친절함. 친절함. 그럼 kindly는 친절함. 뭐야? 친절하게도. 그럼 여기 왜 kind가 안 되고 kindly냐고? 여동 그거 동사를 끊어주는 말에 어떤 식 안 될까? 에이,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너 학교 선생이냐? 아니요. 어? 학교 영어 선생처럼 얘기한다 너. 아니에요. 그래 맞아. 동사를 끊어주기 때문에 그래 맞아. 네. 그걸 좀 알아들고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예, 이 문장의 뜻이 뭐야? 크리스가 뭐 한다? 대한다. 누구를? 친구들을 어떻게 대한대? 친절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So his friends are kind야?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친절한 거야? 누가 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kindly가 친절하게 친구들이야? 친절하게 대한다야? 친절하게 대한다.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뭐가 와야 된다? 부사가 와야 된다. 어찌한다죠. 이번에 어찌한다. 자 그럼 여기에 make them comfortable 하고 treat his friends kindly를 잘 비교해 보세요. 문장의 구조는 거의 비슷해. 자 make them comfortable는 make라는 동사가 나오고 뭐 make 뒤에는 them이라는 부수어가 나오고 있고 목적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treat라는 뭐가 있고 동사가 나오고 his friends라는 뭐가 나와. 그러니까 주어 아니, 동사 목적어 나오는 구조는 똑같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단어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부사야. 네. 그럼 얘는 왜 형용사냐? 이 컴퍼러블이 하는 일이 댐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고 네.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 편안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건 그의 친구들이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네. They are kind가 아니죠. 네. 그렇죠? kindly가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대한다라는 동사를 끊어주면 어찌하다를 만들어주죠. 어떤 한다야? 어찌한다야? 친절하다. 친절한 대한다야. 친절하게 대한다야. 친절하게 대한다. 그렇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Make them comfortable 해놓고 맞냐 틀렸냐. Treat his friends kind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찌씨가 와야 되는 이유는 친절하게 대한다고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 편안하지가 않다.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려니까 형용사고 얘는 동작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동사를 보여주니까 부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네. 뭐 아직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Chris doesn't get very good grades but he has lots of friends. 오케이. 그래서 후에 여기 he에 대한 얘기 고민 중 규현 여기 he에 대한 얘기 Chris doesn't get very good grades but he has lots of friends. 문장이고 그래갖고 언제 수업 다 한 3시간, 4시간 수업해야 되겠다. 응? 피에 대한 얘기 빨리 해! 크리스 대신 왔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론이랑 크리스를 비교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누구에 대한 얘기한 거야? 론 gets good grades at school. He is very bright and does well in almost all of his subjects. However, he has few friends. Ron has a few friends. People don't enjoy talking to Ron because Ron doesn't make people comfortable.
그 다음에 이제 딴 얘기 하는 거죠. Chris doesn't get very good grades, but Chris has a lot of friends. 여기에 lot of의 반대말 어디 있어? Few. Few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doesn't get very good grades의 반대 표현이 어디 있어? Get good grades가 있죠. 그러니까 Ron은 get good grades 하는 반면에 has a few friends 인 거고 Chris는 doesn't get very good grades 하는 반면에 has lots of friends.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좀 더 사회적인 친구야? Chris가 좀 더 사회적인 친구죠. 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lots of에 대한 얘기 답이 lots of는 뭐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many겠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lots of는 뭐에 앞에서 이런 얘기했죠. lots of는 뭐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고 many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네. 여기서 왜 many야? 뒤에 friends가 그렇죠. 셀 수 있는 복수형이 왔으니까 여기에는 many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lots of는 경우에 따라서 much가 될 수 있고 many가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면 양이 많단 얘기야. 개수가 많단 말이야. 개수. 그러니까 many, he has many friends로 바꿀 수가 있다. 그니까 이거 시험 문제 여기 위쪽 거 갖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골라봐. 그렇습니까? 뭐 a few, many, much, 뭐 a lot of, many랑 a lot of겠죠. 그 다음에 everyone comes to talk to him. 그래 있네요. 첫 번째 왜 come이 아니고 comes냐고 물었죠. 오케이 김다솔 왜 come이 아니고 comes야? Everyone은 단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오케이 everyone의 뜻은 뭐지만. 모든 사람. 그렇죠.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들. 하지만 every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형이 오고 마치 네. 뭐인 것처럼 생각한다. he나 she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come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everyone 대신에 만약에 뭘 썼다면 people. All people을 썼다면 All people은 안 만기려봤자 뭐야? Day니까 All people come 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똑같은 표현을 Everyone 썼을 때는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He나 She니까 He comes, She comes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뜻은 모든 사람들이 뭐뭐 한다라 뜻이지만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 Choi to talk to him 덩어리 1, 2, 3, 4 중에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다. 왜 온다?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의, 힘에 대한 얘기. 크리스 대신 왔죠. 사격 속에 있는 크리스와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Chris treats his friends kindly and understands their feelings very well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understand가 아니고 understands 해야 되는 이유는 복수라서 그렇죠. understand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죠. 그렇죠. 공사복 자, 얘는 동사야, 규현아. 어? 동사야, 명사의 복수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 것 같은데, 이거는 ES하고 같을 수가 없어. 어? 이거는 책 드리고, 이건 동사잖아. 그치? 어? 그래서 김단골 여기 왜 understand가 와야 돼? and 앞에 크리스가 생략돼. 그렇죠. 여기에 크리스가 생략됐고 크리스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he죠. 그러면 3인칭 단수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당연히 s. 그러니까 여기에 Chris treats his friends kindly and Chris understands 라서 s인 거야. 복수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오케이? 그러니까 크리스가 친구들을 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크리스가 뭐해준다? 이해해준다 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복수가 아니고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트리스트에 여기 S 붙어 있죠. 네. ES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 understand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중학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놓고 시험 문제 된다? 여기는 S 써놓고 여기는 S 안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당연히 뭐가 생겼는데 he가 생겼는데 understand겠냐? he go야 he goes야 he goes 하듯이 he understands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답인 feelings 같은 말? emotion 그렇죠. 그럼 복수형이니까 emotions죠. 그럼 feelings도 감정이고 emotion도 감정. 감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Chris treats his friends kindly and understands their emotions very well.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능력이라고 그러죠? Understands their feelings very well. 공감 능력이란 말이죠. 공감 능력. 그렇습니까? Sympathy가 높은 거죠. 난 Can you guess who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그래서는 이런 것도 물어봤겠죠. 그래서 예를 보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된다? Who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똑같이 어순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얘는 뭐가 뭐의 의문이다? 주어가 인사인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uccessful의 뜻은 뭐고? 성공적인 successful. 그러면 성공은 뭐든가요? success 그렇죠, success죠. 성공하다는 뭐든가요? success to success? to success 네. succeed죠, succeed. 이 하나 생긴다. succeed. 그래서 동사, 형용사, 명사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I want to success야, I want to succeed야. I want to success. I want success. 무엇 성공? 그럼 I want to success 야 I want to succeed 야 I want to succeed. 그래서 여기다 to 붙이면 뭐가 돼? 성공하? 된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I want to success, I want to succeed.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이 뜻으로 만들 수도 있죠. successful을 가지고 이 뜻으로 만들고 싶으면 뭐 하면 돼? Be successful. 그렇죠. Be successful 하면 성공하다가 되는 거죠. 어떤 시에 앞에다 뭐 붙이면? 붙이면 하다 시 되니까 Be successful도 성공하다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휘 살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ccording to는 근거를 낼 때 쓴다 했죠. 내가 하는 말이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도 얘기했어. 여기 권위자는 누가 등장해? 프로페서 대학 교수 정도는 궁극도 권위가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the answer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Can you guess who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누구다? 크리스가 아니고 대답은 크리스가 누가 인생에서 더 성공할까에 대한 대답은 크리스다. 그다음에 동의 피에 네. 대한 얘기 피터 셀러베이 그렇죠. 피터 셀러베이 어 프로페서 at Yale University 대충 맞죠. 얘는 크리스도 아니고 론도 아니죠. 네. 교수가 말하기를이죠. 수가 말하기를 여기에 이 to에 대해서 보면 to 뒤에 success가 왔네? 그치? 그러면 이 to는 여기에 to는 I want to go 할 때 to하고 왔나요? I go to school 할 때 to하고 왔나요?
I go to school. 그렇죠. 그 말은 이 투가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뭐의 투다? 전치사. 전치사의 투란 말이야. 우리가 이 투는 투 뒤에 무슨 시 온 게 아니다. 투 뒤에 하다 시 온 게 아니고 투 뒤에 뭐가 온 거다. 여기다. 그래서 어디로 라는 질문이죠. 어디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겠다 하는데 본격적으로 뭔 소리 하는지 이렇게 살펴본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 글 지금 한 건 도구의 도구 그냥 단순한 도구 그렇습니다. 문법적이고 그 다음에 뭘 지칭을 찾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지 근대형이 파악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로니 개체 안 돼도 받는 됩니다. 뭘 받는답니까? Good grade를 좋은 성적을 어디에서? School에서.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적이 좋답니다. 그래서 Ron is very bright. Ron이 어떻고? 똑똑하고. 매우 똑똑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does in you. 여기 does가 와야 되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로 뭐가 온 거야 여기에? Understands가 온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뭐가 생겼으니까? Ron. 그렇죠. Ron이 생겼으니까. He가 생겼으니까. He is very bright and he does well. 그러니까 Ron은 매우 똑똑하고 그리고 어떻다? 잘한대죠. 네. 그렇죠. 어디에서 잘한답니까? 모든 과목. 거의 모든 그의 과목에서. Almost의 뜻은 뭐예요? 거의. 그러니까 in almost all of his subjects의 뜻은 그가 공부하는 과목의 거의 모든 과목 안에서 매우 잘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가 공부하는 모든 과목을 거의 모든 과목을 잘합니다. 오케이. However가 떴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 앞에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however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딱 가지는데? 부정적. 그렇죠. 이제 반전이 일어난다. 애가 성적도 잘 받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he does very well in almost all his subjects. 전과목을 거의 전과목을 다 잘한대. However 어떤데 아니야 다를까 Q의 표정이 어때? 심각해요. Q의 표정이 안 좋죠. 그러니까 however 뒤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부정적. 아니야 다를까. 그러나 Ron has few friends. Ron은 친구가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왜 뭐 자기 자신을 갑자기 돌아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친구가 거의 없다 해놓고 친구가 거의 없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의 없는 이유 여기다 because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people don't enjoy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데요? 즐기지 못한대죠. 네. 그렇죠. 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동명사로 하는 겁니다. 무엇을 talking to Ron. 그렇죠. Ron과 대화한 후 무엇을 즐기지 못한답니다. 그럼 왜 즐기지 못하는지 나오죠. 네. Because Ron doesn't make people comfortable. 그래서 Ron이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상태로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것도 몰라? 뭐 이 질문. 됐습니까? 아 너 진짜 나쁜 죽겠다. 됐습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됐습니까? Because wrong doesn't make people comfortable.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나옵니다. 비교 대상이죠. 네. Chris doesn't get very good. 받지 못하죠. 뭐를? 매우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뭘 갖고 있어요? 많은 친구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크리스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얘기 하다가 뭐가 나왔어요? 긍정적. 벗이 나왔죠. 네. 그럼 벗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어떤 얘기 나오겠다? 긍정. 그렇죠. 긍정적 얘기가 나오겠다. 그러면 친구가 많으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ryone comes to talk to him. 모든 사람들이 오죠. 그렇죠?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번에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옵니다. 왜 온다? To talk to him 하기 위하여.
크리스와 크리스죠. 크리스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그런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이유 because 여기 넣을 수 있겠죠? Because 크리스가 트리트 해주죠. 누구를? His friend. 어떻게? Kindly 해고. 그 다음에 크리스가 뭐 해줍니까? 이해를 해주죠. 네. 그렇죠. 무엇을 이해해줍니까? 그들의 감정. 어떻게? 매우 잘. 그렇습니까? 감정을 매우 잘 understand. 이해를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두 명은 뭐 했어? 비교. 두 명은 뭐 했어요? Compare 했죠. 그 compare 했듯이 뭐 하다? 비교하다죠. 그러니까 연구하는 데는 이 되기 전까지 익혀놔야 돼요. 비교하고 있어요. 비클의 정의 방식이 비교의 방식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부터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앞부분에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있어. 예를 들고 있어. 예. 예를 들고 있으면 주제는 어디서 찾으는데 지금부터 이 안에 주제가 있겠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됐습니까? 주제 찾기 하는 요령이 주제 찾기. 네. 예를 들고 있으면 예 속에는 주제가 없겠죠. 진짜 하고 싶은 정리된 말이 없겠죠. 이제 정리됩니다. Can you guess? 넌 뭐 할 수 있겠니? 추측해 볼 수 있겠니? 생각해 볼 수 있겠니? 무엇을? 누가 더 성공적일지? 그렇죠. 인생에서 안 되겠죠. 인생에서 누가 더 성공적일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니? Can you guess who is more successful in life?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론이 성공적일 거라 생각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 자, 이렇게 물어서 Can you guess who is more successful in life? 했는데 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해 주세요. It's Ron. Ron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라고 대답하고, 크리스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어? Chris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라고 대답하겠죠. 내가 이거 대답 왜 시킨 거예요? 이게 뭐다? 주어가 의문사인? 한 번 더 한 거죠. 어순이 질문과 대답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이게 다른 문장 속에 들어있으면 그때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 안 바뀌는 이유는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Can you guess who is more successful in life?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권위자를 들이댑니다. 누구에 따르면 그래서 예일 대학교의 교수인 피터 셀러베이에 따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리스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 answer is Chris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이 자리에 그대로 넣으면 according to Peter Salovey, a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Chris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라고 써도 되겠죠. 네. 오케이. 누가 더 성공할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Chris다. 그 다음 왜 그럴까? 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오케이. Why 니에 생략된 말은? Why? Why will Chris be more successful in life? 그렇죠. Why will Ron be more successful in life? 왜 Chris가 더 성공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주기를 피터 셀러베이라는 예일대학교의 교수가 말해주기를 누가 어떻답니까? 좋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오케이. 어디로 가는 길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는 뭐보다는? 좋은 성적보다 good grade가 더 중요하다. 좋은 성적이 오케이.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getting good grades, getting along with other people, working hard, controlling one's own feelings, being bright, 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get along with을 찾아오라 했죠. 그렇죠. get along with이 뭐던가요? 뭐뭐와 잘 지내다니까 답은 이거이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답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treat people kindly and understand their feelings
very well. 감정을 잘 이해해주면 뭐 할 수 있다? 잘 어울릴 수 있다. Getting along with other people 할 수 있겠고. 뭐하러 왔냐 여기? 어? 그냥 떠서 여기 저기 그냥 가서. Okay, working hard. 뭐 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여기 있는 ing 전부 다 동명사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죠. Getting good grade. 뭐 하는 것? 좋은 성적 받는 거. 이건 누구의 예야? 론의 예였죠. 그러니까 네. The answer is Chris. 그러니까 크리스의 장점은 getting along with other people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Get along with 외워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controlling one's own feelings는 무슨 뜻이길래 답이 안 됩니까? 자신의 원들은 자신의 뭐를 감정을 뭐 하는 것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통제하는 것 자신의 감정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화났다고 다른 사람한테 화내지 말고 꾹 참고 이런 거 그러니까 감정 자제력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Being bright 무슨 뜻이에요? 영리해지는 그렇죠. 영리해지는 것 똑똑해지는 것 그러니까 Being bright는 여기에 1, 2, 3, 4 중에 뭐랑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1번. 아, 그렇죠. 이거 전부 다 누가 갖고 있는 장점이었어? Ron's advantage였죠. 장점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크리스의 장점은 뭐다? Getting along with other people. 어떤 식으로? Treat them kindly and understand their feelings very well. 그러니까 자, 그래서 he is good at studying은 누구야? Ron이죠. 그러니까 he is popular with his friends는 Chris죠. He doesn't understand his feelings very well은 Ron이죠. 그래서 그 친구의 감정을 잘 이해 못해주는 건 Ron이죠. 그 친구의 감정을 잘 이해 못해주니까 친구 없어요. He has a few friends. Why does he have a few friends? He doesn't understand his feelings. He doesn't treat his friends kindly. 그렇게 할 수 있고, he doesn't make them comfortable. 친구들 편하게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 gets poor grades at school은 누구 얘기야? 크리스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poor의 뜻은 그렇죠. 우리는 학교에서 그럼 여기서 good 대신에 아 poor 대신에 good을 쓰는 것은 누구의 얘기로 바뀌어? 로런의 얘기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어휘. 그래서 he is a very successful businessman이야. He is a very successful businessman이야. Successful businessman. 그러면 규현아 여기 왜 success가 모든 것 successful이 와야 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는 매우 성공하게 비즈니스맨이 뭔데? 사업가잖아. 그래서 뭐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였다. 사업가다. 그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그치? 그런 얘기 하고 있는 문장이 그럼 왜 success가 안 되고 왜 successful이 와야 돼? 너무 뻔한 거야. success 뜻이 뭐야? 성공이면 successful은 성공적인 성공한 얘는 무슨 시고 이런 시고 얘는 무슨 시야 어떤 시 내가 필요한 건 뭐야 어떤 사업가야 무엇 사업가야 어떤 사업가 그러니까 어떤 시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이 말은 he 뭐 very much 하고 똑같은 거죠 그는 뭐 했다 he succeed.
succeeds very much. 그럼 뭐 한다? 성공한다. 어떻게? 매우 많이. 누가?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거에 분사는 당연히 이건 뭐예요? 분사. 분사지, 분사. 그러니까 he succeeds very much. 그는 성공한다. 엄청 많이. 그니까? 그 다음에 everybody want to success. 그러니까 이게는 무슨 뜻이고 성공이고 얘는 성공적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원한답니다. 성공을 원해요. 성공한을 원해요. 성공. 그렇죠. 이번에 필요한 건 뭐? 명사. 그렇죠. 무슨 시? 이름 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니 뭐 거시니 명사니 이거 전부 다 똑같은 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s로 바꿨을 수 있다. 이거 전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명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어떻게 넣느냐 이건데요. 그래서 초이야, were able to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 can do. can do? okay. 자,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 과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로 바꿨을 수 있겠어? 푸드로 바꿨을 수 있고, 여기 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 자리에 뭐 있어요? 토크 있으니까. We're able to, 뭐하고 왔다? 쿠드하고 왔다. So we could talk with her. 이거하고 왔죠. So we were able to talk with her. So we could talk with her. 됐습니까? 뭐, get together랑 lonely는 가르쳐 준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 답인 완성시켜 주세요. We We have to hurry, we have little time. Okay, 그러면 규현 이번도 완성시켜 주세요. She has yes for few friends. 뭐 few야, 어퓨야, 뭐야? 좀 정확하게. Few. He has a few friends. 여기 보세요. So he feels lonely. So he feels lonely. Okay, 여기에서 다솔. I have a few friends and we get together very often. Okay, 여기에서 동희. She spoke a little English, so we were able to talk with her. Okay, 여기에서 아는 사람이 누구지? 다빈인가? 아, 초이구만. 7점? 아, 맞았다. 오케이. We have to hurry. 무슨 뜻이고? 우리는 서둘러야만 한다. 우리는 서둘러야만 한다. 하는 표현은 이렇게 했죠?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는 서둘러야만 해. 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이렇게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we have little time. 뭐 뜻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시간.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어가 없는 대신에. 아직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서둘러야만 하겠죠. 그렇습니까? He has few friends, so he feels lonely. He feels lonely. 무슨 소리야? 그는 외로움을 느낀다. 외롭다. Feels 대신 쓸 수 있는 건 is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he의 표정은 어떻겠어요? 이렇겠죠? 아니요. 그렇죠. 어때요? 이렇겠죠. 외로움을 느끼면. 그러니까 he has a few friends 뭐. 규현아, he has a few friends는 어떻게 해석하기를 앞서겠어? 맞긴 틀리긴 해. 계승은 갔는데 관점에 따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he has a few friends를 아까 we have little time 이 뭐였어? 우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잖아. 그럼 he has a few friends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는 친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없는 대신에 뭐 있다, not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So he feels lonely. 그렇습니까? 자, 이거 명확하게 기억해놔야 돼요. 그니까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가지고 어를 넣고 빼고 가지고 완전 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여기다가 he has a few friends 해놓고 이런 논리에다가 들어가기 알맞은 말을 골라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happy 들어가겠지? He has a few friends 하고 있는데 he feels happy겠어? 아니요. 그렇죠. He feels sad겠어? 네. 그렇죠.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 have a few friends. 나는 뭐가 있대요? 친구 몇 명이 있대죠? 친구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 안 됩니까? 모인다. 아, 네. 어찌 모인다. 보통 자주 초롱 공원에 모여서 논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바쁩니까? 다들 하고 가야 돼 그렇죠? 아니요 더 덥다. 네. 그러니까 니네 집 가도 돼 그랬더니 안 돼. 막 살 데 없고 그래서 친구 집에서 맨날 홀로 살배 가서 홀로 살배 가서 있으면 아저씨가 막 눈치 막 주죠. 아줌마가. 아줌마가 야 니네 빨리 안 나가. 아줌마들 왜 지금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회전율이라고 해요, 회전율. 네. 그렇죠? 그래서 의자를 어떤 의자로 이제 바꿔놓는다? 불편한 의자로 바꿔놓겠죠. 그러니까 초이가 좀 이따 풀루 800 인수할 것 같은 표정이 있어요. 내가 인수해서 겁나 불편한 의자로 다 바꿔놔야지. 그러면 정판 되잖아요. 네? 정판 되잖아요. 풀루 800이 뭐 비싼 커피숍이 아니라 네, 거기에 목표는 박리다메잖아. 박리다메. 박리다메가 뭐예요? 싸게 싸게. 싸게 싸게 많이 파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오래 이렇게 그렇죠. 김다솔, 윤초이, 뭐 황다빈 이런 애들 앉아가지고 막 아줌마들처럼 계속 3시간, 4시간 숫자 떨고 있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캠메터 부모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she spoke. 그녀가 a little English. 약간의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얘기군요. 영어를 약간 했습니다. So, 그래서 우리가 그녀와 대화를 할 수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대요. 그렇죠.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긍정적으로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긍정적으로. 그렇죠. 약간의 영어를 사용했다라는 a little English가 와야 되겠죠. 배웠던 것들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됐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니들이 곧 받게 될 시험지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고 나면 이런 시험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나 날아가 버렸어? 그 다음에 put the glass down입니다. 아 이제 이거 다시 자 먼저 그냥 읽을 때요 그냥 읽지만 말고 제발 뭔 소리 하는지 생각 좀 하세요. 두 번 읽을 거니까 첫 번째는 읽고 그 다음에는 뭔 얘기한다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거 물어볼 것 같다라는 게 뻔히 보일 거야 이제. 오케이 그래서 카테고리는 lesson 교훈이죠 교훈 number 15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범주는 글의 종류는 lesson이고요 타이틀 제목은 put the glass down put the glass down 됐습니까? 오케이 put down에 대한 얘기 네, 먼저 읽겠습니다. 마치 A professor began his lesson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A professor began his lesson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He asked the student. He asked the student. 이거. 내가 네 속도를 몰라서 그래. 어. He asked. Okay, so what will happen to my arm? What will happen to my arm? If I hold up the glass. If I hold up the glass. For a few minutes. For a few minutes. Nothing. Nothing. The student said. The student said. 다음에 so what will happen? What will happen? If I hold it up. If I hold it up. For an hour. For an hour. The professor asked. The professor asked. Your arm will begin to ache. Your arm will begin to ache. A student answered. A student answered. You're right. You're right. Now. Now. What will happen? What will happen? If I hold the glass up for a day. If I hold the glass up for a day. You will have serious pain.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In your arm. And have to go to the hospital. And have to go to the hospital. Said another student. Said another student. Everyone laughed at this answer.
Everyone laughed at his answer. Very good. Very good. Said the professor. Said the professor. But during all of this. But during all of this. Did the weight of the glass change? Did the weight of the glass change? No, was the answer. No, was the answer.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To stop the pain. To stop the pain. The professor asked. The professor asked. Put the glass down. Put the glass down. The student said. The student said. On them. Exactly.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Hold them for a minute in your head. Hold them for a few minutes. In your head. And they seem okay. If you think of your troubles longer, they begin to ache. However, you still won't be able to do anything. To solve your problems. At the end of the day. You need to put them down. That way. You will wake up. Fresh and strong. Every morning. And can solve. Any problem. That comes your way. 됐습니까? 너무 길다. 한 번만 읽을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각자 시간 줄 테니까 각자 3분간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물을지를 대답해 주세요. 소리 나고 있어요. 네,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소리 내서 읽어요. A professor began his lesson by holding a glass of water. He asked the student what would happen to my arm if I hold on the glass for a few minutes. Nothing, the student said. What is happening if I hold it on for long? The professor asked, your arm will begin to ache. All of the answer. You are right. Now, what will happen if I hold on less of sorrow?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and have to go to the hospital, said another student.펜을 물을 것 같아요. 펜이 무슨 뜻인지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 맛집에서 물어볼까 모르겠어요. Right.
다 읽어봤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올 것 첫 번째 글을 두 부분으로 나눠주세요. 맞습니다. 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맞습니다. 글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 맞습니다. 일단 두 번째 뭘 찾기? 주제 문장 찾기. 아, 맞습니다. 글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주제 문장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주제 문장. 제일 중요한 문장을 찾으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가장 핵심 문장 하나를 골라오세요. 됐습니까? 글을 둘러 나누고 주제 문장 찾기. 자, 그럼 제가 설명할 게 먼저 보이는데요. 일단 풋다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이런 것을 보고 two-word verb 또는 이어 동사 또는 동사 do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뭔 얘기냐? do란 얘기가 나왔네요. 덩어리. 그죠? 덩어리란 말이야. 덩어리. 동사인데 혼자 동사가 아니고 뭐? 덩어리 이루어서 동사를 내는 것을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어 동사에 그 여러분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야, 풋다운의 뜻이 뭐예요? 내려놓. 그렇죠, 내려놓다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가방을 내려놓아라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put down the bag 해도 되고. Put the bag down. Put the bag down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방을 내려놓으세요. 그때는 put down the bag 해도 되고 put the bag down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the bag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수를 받고 나서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하고 싶을 때는 put it down 밖에 안 됩니다. 뭐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put down it. put down it 하면 틀린 거예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이거를 말로 설명, 문법책에 뭐라고 나와있냐.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경우에는 이어 동사의 끝에 가거나 이어 동사의 사이에 가도 상관없다. 모두 맞는 표현이다. 하지만 목적어가 뭐인 경우? 대명사인 경우에 반드시 이어 동사 사이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히 외울 내용이 아니고요. 자, 이건 발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발음. 됐습니까? 네, put it down. 여기서 put it down. put it down. put it down. put it down. 그리고 뭐 them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put them down. put them down. 그 다음에 put down it. put down it. put down them. put down them. put it down. put it down. 그래서 왜 이것만 되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발음이 훨씬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put it down. put it down. put them down. put them down. 이게 중학교 때 진짜 단골 문제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도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어 동사 목적어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put down the bag, put the bag down 다 되지만 put it down 밖에 안 된다. 그럼 이어 동사는 이외에 뭐가 있는지 얘기하면 켜다 털어 그렇죠. 그럼 그거 켜라 털이라 끄다 털어 입다 말고 put on 벗다 take off 됐습니까? 그거 벗어 take it off take off it 하면 안 된단 말이야 take it off 그거 입어 put it on put on it 하면 안 된다고 소리가 다 쪼개져 버리죠 put it on put them on 됐습니까? 네 지금 방금 이어 동사가 뭐라고? 단어 둘이 모여서 동사 되는 걸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고 켜다 turn on 끄다 turn off 입다 put on 내려놓다 put down 이런 것도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한다고요 Are you following me? 2학기 때 여러분들 이게 몇 과냐 하면 5과인가? 5과에 나올 거예요. 시험 안 친다고 뭐 열심히 놀고 있겠고. 근데 5과 6과면 그냥 계약하자마자 바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professor began his lesson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자, 여러분들 뭘 찾아오냐? By 사전에 by ing라고 쳐보세요. By ing. 너무 함으로써. 시끄럽고요. 됐습니까? by ing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해놓으실 때 봤지 그러니까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어떻게 해석하는지 찾아오면 되겠어요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그 다음에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그러니까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다음에 he asked the student, What will happen to my arm if I hold up the glass for a few minutes? 자, hold up the glass는 뭔 얘기하겠어요? 여기 hold up the glass에 대해서 내가 방금 뭐 설명했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도 된다? Hold the glass up. 그렇죠. Hold the glass up 해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will happen to my arm? 그래서 What will happen to my arm if I hold up the glass for a few minutes?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말하고 대답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아닐 거, 안 일어날 거예요 라는 대답을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하면 Nothing will happen to your arm if you hold up the glass for a few minutes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묻고 답하기 왜 시켰죠?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죠 어순이 바뀌지 않는 걸로 아, 지금 설명한 거 잘 들어야 돼. 내가 좀 이따가 뭘 했는데, 아, 이건 뭐지? 이러지 마세요. 그냥 분명히 답을 다 갈 수 없는데 좀 이따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a few minutes에서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바꿔줄 수 있는 거. 그래서 for a few minutes에서는 이걸 여러분 조사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3일 동안 전에 지난 여름 동안 아 선생님 아 그 다음에 네가 자는 동안 아, 저 동안 3일 뺐지 됐습니까? 네. 3일 동안 지난 여름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지금 뒤에서 되게 행복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봤을 거는 여기에다가 왜 minute는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왜 꼭 minute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아, 이렇게 안 했구나. 됐습니까? 미니트를 왜 안 되는지. 미니트를 안 되는 이유는 미니트가 얘기하지 않고 미니트가 얘기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얘기하죠. 네. 그쵸? 아. 그 다음에는 nothing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 nothing. 조용히 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모르겠어요. nothing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 전체 방금 보셨습니까? nothing. nothing 뒤에. 너무 길어 못 쓰겠어. 그러니까 뭐 생각해 주세요. Nothing 뒤에 뭐 알고 있으면 굳이 안 써놔도 됩니다. Nothing 뒤에 뭐가 생각되는 거예요? Nothing. 스펠링을 모르겠어요. 뭐 스펠링이 뭐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별거 아니네. 네, 그 다음에 What will happen if I hold it off for an hour?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it이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hold up it은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it이 뭐 대신 왔는지와 hold up it은 왜 안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사해 온 거야. 그러니까 Hold up isn't 왜 안 되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or를 쓰면 왜 안 되는지. 어, for a hour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for an hour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어는 뭐로 바꿔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는 두 가지 물었어요. 왜 어가 안 되는가와 언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you are where they used to ache 하고 있죠. 일단 ache의 뜻은 뭐예요? 아픈 고통. 여기에 ache 앞에 to가 있는데 이거 ache 무슨 시겠어 이거? 하다 시겠죠. 그렇죠? yes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게 1, 2, 3, 4 중에 뭐냐? 2가 있는데 1, 2, 3, 4 중에 뭐냐라고 물었는 건 2 뒤에 온 게 뭐란 얘기야? 동사. 그렇죠. 동사란 얘기 한 거죠. 1, 2, 3, 4 다 기억하죠? 네. 아니요. 그 에이크가 아프다니까 2가 붙으면 아파지는 거, 아프기 위하여, 아프기 위한, 아파서 네 가지 중에 뭔지 알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넷 중에 뭐냐고 알죠? 응?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2부터서 아파지는 것, 아파지기 위하여, 아파지기 위한, 아파져서 중에 뭐냐고.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볼 거는 뭐냐면은 에이크가 아프다라며.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be 뭐 해도 똑같죠. 힌트는 뭐로 시작하는 단어? P로 시작하는 단어. 맞습니다. ache가 아프다니까 be 뭐 해도 똑같이 아프다가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right, you are right now. What will happen if I hold the glass up for a day?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에 right 있죠? 그쵸? right의 다양한 의미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의미 몇, 최소 몇 가지? 4세. 네 가지. 맞습니다. 최소 네 가지요? 찾아봐야겠네. 그러니까 그냥 뒤에 실패했어. 자, 근데 시가 같은 거는 두 개만 허용할 거야. 품사 같은 건 두 개까지만 허용할 거예요. 품사가 다른 거. 최소한 세 개는 뜻이 품사가 달라야 돼. 품사. 네, 시가 달라야 된다고.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 다시 줄게요. 예를 들어서 품사가 다른 것, 품사가 다른 뜻을 어떻게 조사해봐요, 선생님 하신다면 품을 찾죠. 그럼 여기 명사로서 이 뜻으로서 책, 뭐 책, 책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다가 뭐 동사로서 무슨 뜻도 있대. 약하다. 그러니까 북의 뜻을 여러분들 북의 다양한 뜻을 조사해오세요. 근데 앞에 있는 거 책, 저서, 그 다음에 종이 묶음, 묶음철 이따구로 조사해보면 내가 뭐라 그랬다? 틀렸다. 안 된다는 얘기죠. 순서대로 예리상을 써오는 게 아니고요. 아, 명사로서 대표 뜻은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 이런 뜻도 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right도 찾아보면 뭐 명사, 뭐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와 있겠죠. 됐습니까? 네 개 많으니까 세 개만 해. 됐습니까? 나 착하지? 네. 뒤에서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내는 거 자체가 안 착하네요, 조이가. 그렇죠. 그래도 덕분에 많이 늘잖아. 아닌가요? 전체적으로도 되잖아. 됐습니까? 별로고. 탐탁 삼아. Now, what will happen if I hold a glass up for a day?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and have to go to the hospital. Okay. 여기에 여기에 왜 has가 안 되는지, 왜 has to go가 안 되고 왜 have to go 해야 되는지. 저게 어디냐? has가 has to go가 안 되고 왜 have to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 뭐 또 아 알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또 왜 여기에는 왜 must go를 왜 쓸 수가 없는지. must go가 여기 must go를 못 씁니다. 왠지 한 생각해 보세요. must go가 뭐야? 머스트 고우를 왜 못 쓰고. 원래 have to do는 뭐뭐 해야만 한다기 때문에 must go나 should go를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죠. 네. 근데 여기는 안 돼. 그럼 have부터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겠죠. 네? 아닌데요. 아, 그럼 뭐예요? 그거는 여기 생략된 말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략된 말. 아아 저만 보여요.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and have to go to the hospital. 됐습니까? 저만 모르겠네. I will let that be censored.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조사해보냐. left와 그 다음에 left as a 뜻이 좀 다른데요. left와 left as a 뜻이 뭐가 다른지. left는 뭔 뜻인지 알까? left. 없다. 없다. 근데 left as는 좀 다른 거 Very well, said the professor. But during all of this, did the weight of the glass change?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부호가 못 오는지. 저 during all of this. During의 뜻이 뭐예요? 공항. 공항이죠, 공항. 맞아, 하나 찾았다. 그 다음에 this에 대한 얘기. 어. this가 맞아. 뭐든 좋았니? but during all of this in the way of glass change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엔 weight하고 way의 차이점 비교 Wait to our way. 'Now was the answer. What should I do to stop the pain?
오케이, 그래서 to start the pain. 꼬마줘. 뭐 시간 do to stop the pain. stop the pain의 뜻은 뭐예요? 고통을 멈추다. 멈추다. 붙였으면 고통 멈추는 것, 고통을 멈추기 위하여, 고통을 멈추기 위한, 고통을 멈춰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 하나겠죠. put the glass down, I feel sad. 그 다음에 exactly, 뭔 뜻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여기 생각된 말 알려드릴게요. exactly, right. 그럼 좀 더 생각된 말 좀 더 넣으면 your answer is exactly right. your answer is exactly right.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Hold them for a few minutes and your head and they seem okay. 여기에 like의 뜻이 뭔지 그래서 무슨 뜻이 this는 또 뭔지 그다음에 this는 뭔지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오늘 시간 많습니다. 맞네요. 학원 방학이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그렇죠. 뭐 마음이 집중해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마음이 집중해 하니까 뭐 그래도 똑같죠.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서 바로 합니다. 좀더 쉬어야죠. 오케이.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그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죠. The hold them for a few minutes in your head and they seem okay. 아이고, 몇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 열이 올라. 그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네? 뭐라고요? 데이에 대한 얘기. 아. 아. Life problems are like this. Hold down for a few minutes in your head and they seem okay. 자, seem 어떤 뭐예요? seem 어떤? 어때? 그렇죠. 어때 보이다죠. 어때 보이다. 그러니까 seem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look like. 이거 어떠? okay가 어떠니까 look like 말고요. 네. look okay. seem okay, look 어떤, seem 어떤, 전부 다 어때 보인다죠. 네. Okay. 네. 다음에 if you think of your troubles longer, they begin to ache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trouble에서는 이거 똑같은 단어 뭔지. 그래서 think of your troubles longer, they begin to ache. 그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네, 여기서는 예, aching이 되는지 안 되는지, to ache 대신에 ache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they begin aching. They begin to ache. However, you still won't be able to do anything to solve the problem. 2. Be able to. 뭐로 바꿔줄 수 있는데? Could. Can. 근데 왜 can이 안 되는지. 안 돼요? Can으로 못 바꿨었잖아. 원태가 뭐 지역 해놨더라. 그러니까 be able to 분명히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가르쳐 줘놓고 여기는 can을 쓰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뭔 택한 모습. You still want to can be able to solve your problems. 그러면 왜 안 되는지. can이 뭐였어? 조동사였나? 그 다음에 to solve your problems에다가 숫자 몇 개 쓰겠어요? 네 개. However, you still won't be able to do anything to solve your problems.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는. 중학교 1, 2학년은 to 부정사의 시대입니다. 2학년은요? 2학년은 좀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들 2학년 때 많이 나오더라. 2학년 짠 것도 많이 나왔어. At the end of the day, you need to put them down.
됐습니다. 그래서 to put them down. 1, 2, 3, 4도 또. 어? 아? 예? 네? 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 여기 논리성사예요. to put이잖아. 이거 유리성사잖아. 소기에 하도 나왔잖아. You need to put them down. 그 다음에 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hat way 뜻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이 뜻이죠? 그런 식으로 그럼 내가 대묻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that way 뜻이 그런 식으로라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뭐 능력 묻고 있냐? 내용 파악 능력 묻는 거예요. 내용 파악할 수가 있을 거다. That way. 내용 파악할 때 무슨 내용 파악할 때 You will wake up fresh and strong every morning and can solve. 자, 얘는 진단함. 얘는 지금 설명드릴게요. 왜 freshly가 안 되고 왜 strong. 스트롱북이가 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fresh의 뜻은 뭐고 생생하리죠. freshly는 생생하게죠. 물론 신선한이라는 뜻인데 사람한테 쓰고 있으니까 사람이 신선하다고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생하리고 얘는 생생하고 얘는 또 뭐 강한이고 얘는 강하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런 식으로 너는 뭐 할 것이다? 깨어날 것이다 해놓고 여기에 쌩쌩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한 것 같아. 네가 쌩쌩하고 그, 이걸 만약에 쓴다면 네가 어떻게 쌩쌩하고 그리고 뭐 강하게 뭐 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일어나서 어떤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어찌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식으로 해야 된다? 너의 상태가 어떨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 대신에 그러니까 뭘 써도 된다? Be. You will be fresh and strong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 freshly랑 그 다음에 strongly가 모르는 거예요. That way, 그런 식으로 너는 어때질 것이다? fresh하고 strong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하고 내용이 똑같죠. Every morning and can solve any problem that comes your way. 그러면 여기에 왜 써면 안 되는지. 자, 이거는 설명했나? 네. some과 any의 차이점. some은 원칙적으로 어떨 때 쓴다. any는 어떨 때 쓴다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는 왜 some이 안 되는지. 이 문장에 낯이 있습니까? That way you will wake up fresh and strong every morning and can solve any problem that comes your way. 예, 묻지도 않고 낯도 없는데 왜 썸을 못 쓴 걸까? 왜 애니를 씁니까? 낯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 속에 있는 애니는 내가 무슨 뜻으로 해석한다 라고 했어. Girls can do 뭐 이러면서 그쵸? 왜 이렇게 노래 보십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설명할게요. 자, 이 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대지 뭐가 있냐 하면은 대신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대신 순서대로 지금 설명할 건 여러 가지 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세 개 배웠나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대는 두 번째 배운 대하고 똑같은데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배웠죠. 그 둘의 공통점은 다 뭐? 손가락 삿대질. 삿대질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지시사랍니다. 지시사. 지시사 1번, 지시사 2번.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를 배웠죠. 1번 거의 똑같이 배웠죠. I like that. 뭐라고 해석되는 거? 뭐라고 해석되는 거? 저것이라고 해석되는 거고 저라고 해석되는 거고 여러 가지 that I like that 난 저게 좋아
난 저 사람 좋아. I like that girl. 난 저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 그 다음 세 번째 것은 뭐 제일 많은 거. 이런 데 배웠죠? I know that he's bright. 그렇죠. 그가 똑똑하더라. 뭔가. 그래서 뭐 만드는데? 겁 만드는. 뭐를 겁 만드는지 중요합니다.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드는 거. 이거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I know. 난 알고 있어. 무엇을 that he's bright 하다. 그가 똑똑하더라. 무엇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곧 2학년 때 뭘 배울 거냐? 곧 2학년이니까 물어보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I know the girl that you met yesterday. 할 때 that도 배웠죠. 그렇죠. 내가 뭐 한다 알고 있대요. 뭘 한답니까? 그 여자아이를.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어떤 여자아이? 네가 어제 만났던 여자아이.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할까? 그렇죠. 마치 모처럼 원래 모처럼 생긴 건데 마치 원래 문장처럼 생긴 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줍니까? 네가 얘기하면 that 없으면 you met yesterday. 네가 어제 만났다고. 근데 대중수니까 네가 어제 만났던 이걸 이제 2학년 1학기 때 뭐라고 배울 거냐면 관계사. 두 문장을 관계를 맺어주는데 무슨 시가 있거나 한 문장이 어떤 시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이 4번의 대시예요. 그래서 and can solve 그리고 뭐 할 것이다 풀 수 있을 것이다. Any problem, any problem, any problem, 어떤 that comes your way. 네 앞길을, 너의 앞길로 다가오는, 너에게 앞으로 발생하게 될. 됐습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는 왜, come이 왜 안 되느냐. That comes your way.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래머 2는 없는데, 그래머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어 동사와, 그 다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 관계. 네, 관계를 해요. 그 다음에, 포커스 온의 뜻을 모르신다면 찾아오세요. 초점 맞춰. 여기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내가 뭐 조사해오라는 거 이외에도 모르면,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thinking about filling the blanks with the words in the passage.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뭐냐? 또 words in order, put 놓아라 무엇을 단어들을 어떻게 순서에 맞게 됐습니까? 그 단어를 순서에 맞게 놓으라 해놓고 왜 이런 걸 여기다 놓으라 했을까? 지나가 적혔는데 맞아요? 그래서 마무리. 마무리 주셔야 될 건 무엇을 무엇에 비유해야 합니다. 이 교수가 뭔가를 설명하는 게 이거 뭐 메타포를 이용한 건데 메타포가 뭐였어? 비유겠죠. 메타포의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뭔가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눈에 보이는 뭔가랑 비교해서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얘기는 눈에 안 보이는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이것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죠? 우리가 무엇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지금 바로 그래머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유디시 다 끝나 이게 다음번에 이거 설명하고 나면 끝나요. 그러면 슬슬 뭐 할 준비냐, 마무리 시험 할 준비하시고요. 네가 수업 못한 부분은 10일부터 시작해서 뭐 10일, 12, 13은 못했지. 11, 12, 13은 네가 수업을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최소한 어디에 있는 뭐는 여기에 있는 어디였어? 최소한 어디였어? 이거 이거는 오늘 마스터 해야지 시험 치겠죠. 아 이거 지금 하면 됩니까? 네? 지금 시험 치면 됩니까? 아 이거 하면 됩니까? 근데 네. 시험 잘 치신 분들 시험 마무리하고 내 쪽지 받은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됐습니다. 아 쌤 이거 기억나는데 뭐. 예전에 그 못해갖고